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용입니다. 최근에 제 환자분 중 한 분께서 좌근경부암 백신으로 사마귀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마귀는 HPV라고 부르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임상 양상과 발생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보통 사마귀, 두 번째 편평 사마귀, 세 번째 손발바닥 사마귀, 네 번째 성기 사마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가다실로 잘 알려진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HPV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사마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HPV는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피부를 주로 침범하는 유전자형은 HPV의 1, 2, 3, 4형이고 성기와 점막에 주로 침범하는 유전자형은 HPV 6, 11, 16, 18형입니다. 가다실 4가 백신의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온 HPV 6, 11, 16, 18에 대한 백신이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와 관련된 1, 2, 3, 4형에는 원래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가다실 4가 접종 이후에 난치성 사마귀 치료에 효과를 보인 케이스들이 국내외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드리자면 가다실은 HPV 6, 11, 16, 18에 L1 피각 단백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체 생성을 유도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HPV 유전자형들도 공통적인 L1 피각 단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텍션, 즉 교차보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차보호 반응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파괴 효과를 내서 사마귀가 치료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7명의 사마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다실 4가 백신 접종에 따른 치료 효과를 알아본 한 국내 연구에서는 접종 후 10명에서 사마귀가 완전히 없어졌고 7명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환자 수가 적긴 했지만 치료 효과는 거의 반반으로 효과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치료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다실은 어디까지나 HPV 감염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암과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목적의 백신이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애초에 다른 HPV 유전자와 관련된 피부 사마귀에서 치료 목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다시를 접종하는 환자 중에서 일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마귀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귀에는 더 좋은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